본격적으로 문제 풀어보죠. 가치. 첫 번째 문제 주세요. 그 무엇도 우린 달라는 것은 없다. 네 분이 말이죠. 야. 와. 같이 놀고 근데 똑같이 행동을 해요. 같이 보고 예. 너희들과 함께라면 같이 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미안해. 사람 앞에서 양보할 수 없지. 열심히 보여요. 똑같은 드라마를 보고 또 울고. 예. Now don't get me wrong, I'm gonna do. 똑같은 옷을 입고. 함께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녀들의 눈에 이상 증상이 생긴 원인은 무엇일까요? 야, 뮤직비디오 보셨죠? 이 등장한 네 명의 여인이 동시에 눈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아니, 이게 이유가 뭐냐? 놀다가, 원인이 뭐냐 이겁니다. 잘 놀다가 갑자기 왜 그랬죠? 예, 얼마 안 논 것 같은데 갑자기. 아니, 야. 뭐 이상이. 김종민 씨 같은 경우는 어떨 때 눈에 좀 이상이 생겨요? 저는 밤새도록 예. 게임할 때 게임하면서 고스톱이라는 거 치면 집중을 하잖아요. 예. 그럴 때 막 눈에 있는 이 실줄들이 터져가지고. 네. 뭐가 터져요? 실줄. 실줄. 실핏줄. 네. 저 피자를 넣어주세요. 실핏줄. 네. 실핏줄. 터져가지고 눈이 충혈되고 막 그래요. 야, 우리가 이렇게 웃고 떠드는 사이에 우리 큰형님 조영기 씨 또 답을 향해서 추적해 나가고 정확하게 해서. 어머니 생각을 해봤는데 예. 내가 보니까 예. 저 아가씨 네 명이서 예. 행동을 똑같이 하는구만요. 똑같이 해. 예. 옷도 똑같이 입고. 똑같이 해. 예. 응? 김태현 씨 처음 들어오셨으니까 이 넘버원의 어떤 이런 그 분위기 이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네. 늘 뮤직비디오 안에 힌트가 있다는 거 이게 굉장한 힌트거든요. 제가 나가서 보여드릴게요. 김태현 씨. 네, 어떻게 틀리는지 좀 보여주세요. 아니 근데 우리 세대는 눈병 하면 무조건 아폴로거든. 그렇죠. 그렇죠. 많이 분명히 그 뮤직비디오에서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손수건을 그 슬픈 영화를 보다가 돌렸었어요. 그죠? 그렇죠. 아, 같은 손수건 하나로 딱딱딱딱 눌렀다 이거예요. 야, 이 공감하는 눈빛들. 자, 같은 수건을 돌렸었기 때문에 세균이 옮았다 이겁니다. 정답? 너무 빨리 맞췄나? 너무 빨리 맞췄. 야, 밀가루가 대답을 하네. 아니요 하고. 야, 이거. 야, 확신했었는데. 아, 근데 저는 이거를 알 것 같은데요, 이거. 예. 그래요? 아, 진짜요? 아, 답을 이거 이렇게 맞춰도 되나 모르겠네요. 예. 그렇게 말하고 밀가루 네. 맞은 사람 참 많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거 봤을 때 예. 이 요즘에 여성분들이 이뻐 보이기 위해서 예. 서클 렌즈를 착용을 합니다. 눈동자가 순정 만화의 예. 주인공처럼 보이기 위해서 좀 이렇게 좀 과대하게 동공을 확장을 해요. 야, 이거 빠르네 김정민 씨. 야. 오, 빨라졌어. 날씨. 아직 뭐 모르고 계셨을 거예요. 이런 거예요 프로그램이? 예, 눈이 모르시는가. 위기 탈출이 아니고 위기잖아요 이거는. 야, 이 사람이 이렇게 안 봤는데. 항상 집중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정답이란 보장이 없잖아요 지금. 근데 김정민 씨는 가르쳐 드려도 약도를 설명해줘도 딴 동네 가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뒤에 기다렸다가 답을 말하겠습니다. 요즘 유행하잖아요 많이요 서클 렌즈가. 틀릴 것 같다. 서클 렌즈가 유행하니까 거기에 대해 서클 렌즈 때문이다. 비싸서. 서클 렌즈 때문에 그 서클 렌즈에 세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눈에 했다니까 옆에 있는 사람 주니까 뭐야? 이 세균 때문에 옮은 거죠. 정말 부끄럽다. 서클 렌즈! 오! 맞나 봐! 아니야. 맞아? 맞아요? 맞다! 그거야? 진짜? 오! 야! 야, 이 서클 렌즈는! 야, 이 사람! 야, 진짜! 야. 아니! 맞추긴 맞췄는데? 예. 맞추긴 맞췄어요? 예. 김태현 씨가 흘린 저기 지갑을 주셨는데
다시 한번 자세히 얘기해봐. 근데 그렇다고 서클렌즈 어쨌다는 거야? 아까 뭐 중원부원하던데. 요즘 유행하는 거예요, 서클렌즈가.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해보라니까. 그러니까 서클렌즈가 왜 서클렌즈라 그래요? 서클이요? 예. 여러 명이서 같이 쓰니까. 동아리 같은 거죠. 그러니까 동아리 같은 거다. 동아리. 서클 렌즈가 아. 동아리. 그렇죠. 아,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동아리 같이. 네. 어, 동아리 렌즈. 그렇죠. 아. 뭐 암만 모르 가도 서울 가면 되지만. 야, 어쨌든 야. 나는 우리 다섯 명 중에 김종민 씨가 정답을 맞췄다는 게 정말 자존심 상하고 부끄러워. 자, 서클 렌즈의 위험 어느 정도인지 지금부터 정답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죠. 위기 탈출 넘버 원. 그녀들의 눈에 이상 증상이 생긴 원인은 무엇일까요? 네 명의 눈이 동시에 이상이 생긴 것은 바로 서클 렌즈를 서로 돌려가며 착용했기 때문입니다. 아, 정확하게 맞췄네요. 서클 렌즈란 미용상 눈동자가 커 보이도록 테두리에 색깔을 넣은 렌즈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컬러 렌즈, 눈물 렌즈, 피어싱 렌즈 등 눈동자를 강조하기 위한 다양하고 특이한 렌즈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청소년들이 이 서클 렌즈를 친구끼리 돌려 쓰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싸서 그런가 봐요. 가정통신문이 나갈 정도네. 어휴, 멋있게 보이려고 지금. 나도 한번 껴볼게. 나도 한번 껴볼게. 서클 렌즈를 돌려 쓰면 우리 눈에 예상치 못한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 위험해요. 눈이 붓고 심한 충혈이 오는 결막염. 결막염. 눈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이 오는 각막염. 눈 속 각막에 녹아내리는 각막 궤양 등이 올 수 있으며 이는 실명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서클 렌즈를 돌렸으면 왜 이렇게 실명까지 가게 되는 것일까요? 오, 진짜 눈 부어. 이거 어떡해. 사람의 눈에는 각자의 단백질이나 이물질이 있으며 이런 것들은 본인의 렌즈에 묻어나게 됩니다. 예, 예. 내가 썼던 렌즈를 친구가 사용한다면 내 렌즈에 묻어있던 눈 속 분비물과 세균이 친구에게 그대로 따라가게 되고 친구가 사용하고 난 후에는 친구의 눈 속에 있는 단백질과 분비물이 또다시 렌즈에 남아있게 됩니다. 이 렌즈를 다른 친구, 또 다른 친구가 돌려 착용할 경우 세균 감염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지며 만약 이 중 한 친구라도 눈에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갖고 있다면 그 바이러스를 모두 나눠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렌즈가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 식염수나 렌즈 보존액으로 아무리 닦아도 사라지지 않아 서클 렌즈를 돌려 쓰는 것은 결국 세균까지 돌려 쓰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구독자가 이렇듯 돌려 쓰면 네. 위험천만한 서클 렌즈. 그렇다면 청소년들은 왜 서클 렌즈를 돌려 쓰는 걸까요? 자, 서클 렌즈 돌려 껴본 게 있어요? 와, 저렇게 많아요? 네, 서클 렌즈 돌려 껴봤었어요. 아,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요. 친구 거 돌려서 썼었어요. 아, 친구가 예뻐 보인다 그러길래 예쁘다고 한번 껴보라고 그래가지고 껴봤어요. 서클 렌즈 돌려 껴서 눈에 충혈되거나 아팠던 게 있어요? 그냥 아파가지고 눈물 났어요. 예. 아, 충혈도 있었어요. 뺄 때 잘 못 빼겠어요. 눈이 안 떠져서. 안 보건져. 막 앞이 잘 안 보이고 눈물 나고 그래요. 서클 렌즈를 돌려 쓴 청소년 무려 26%. 단순히 예뻐 보인다는 이유로 렌즈를 돌려 끼고 그에 따라 많은 청소년들이 부작용도 경험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서클 렌즈를 돌려 쓸 경우 실제로 얼마나 위험한 걸까요?
세균 배양 실험을 통해 직접 알아봤습니다. 세 렌즈와 한 명이 사용한 렌즈, 그리고 네 명이 돌려 쓴 서클 렌즈. 이들의 세균 함량을 비교해 본 결과 놀랍습니다. 한 명이 쓴 렌즈에서는 한 가지 세균만 검출된 것에 반해 네 명이 돌려 쓴 렌즈에서는 무려 세 가지 세균이 검출됐습니다. 검출된 세균 중 제라티아 말센스나 날스토니아 같은 그람 음성 강균은 각막염, 각막궤양, 각막 부종 등 각종 각막 질환뿐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실명에까지 이를 수가 있으며 또한 폐혈증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04년 3월 당시 19세이던 케이모 양 친구들과 서클 렌즈를 돌려 끼던 중 어느 날 눈앞이 흐려지면서 앞이 보이지 않았는데 뒤늦게 병원을 찾은 결과 각막 궤양으로 판명. 한쪽 눈을 실명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렌즈를 먼저 착용했던 사람이 B형 간염이나 AIDS와 같이 전염될 수 있는 병을 가졌을 경우에 나중에 착용한 사람이 그 병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행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렌즈를 여러 사람이 돌려서 착용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돌렸으면 치명적인 병에 걸릴 수 있는 서클 렌즈. 그럼 서클 렌즈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급적 서클 렌즈를 끼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도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한다면 다음의 세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자, 잘 보십시오. 첫째, 안과 검사 후 렌즈를 구입하며 둘째, 구입 시 제품의 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셋째, 하루 6시간 이상 무리하게 렌즈를 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클 렌즈를 돌렸을 경우 세균 감염으로 실명이 될 수 있으며 B형 간염, AIDS에 걸린 사람이 사용한 렌즈를 낄 경우 나도 같은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당신의 시력을 멋과 바꾸시겠습니까? 네, 정말 섬찟하네요. 예, 예전에 몸이 1000냥이면 눈은 900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소중한 눈인데 이 뭐 단순히 멋부리기 위해서 서클 렌즈 돌려 꼈다가 실명할 수 있다는 거 이거. 근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 아, 사실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데 제가 사실 그 영화배우 출신입니다. 예. 아, 갈갈이 패밀리와 예. 드라큘라라고요. 거기서 제가 강씨 역할을 했었습니다. 아, 강씨요. 그래서 예. 새벽에 망우리를 뛰어다니는데 예. 눈에다가 이런 빨간색으로 돼 있는 렌즈를 꼈었어요. 그렇죠. 예. 야, 근데 그거는 뭐 돌려 끼는 것도 아닌데 예. 그거 자체만 껴도 굉장히 눈이 아프더라고요. 예, 예, 아, 예. 렌즈가 이렇게 심각한 위험성을 갖고 있는지 정말 몰랐어요. 예, 예. 근데 예, 저도 아까부터 화면 보면서 궁금했었는데 그 만약에 허가 번호가 없는 예. 서클 렌즈를 끼면 어떤 현상이 되는지. 아, 허가가 안 난 예. 서클 렌즈를 끼면 예.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죠. 예.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 예, 오늘은 예. 일단 뭐 저 힌트도 준비하고 그랬는데 너무 빨리 맞추셔가지고 예, 그러니까 허무하시겠어요. 예, 이를 좀 오시겠습니다. 그냥 그 서클 렌즈를 끼셔도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허가 네. 문제가 있는데 이제 일본에 우리나라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그 소비자보험 같은 국민생활센터라는 데가 있는데 그 중에 거기에서 이제 10개 종류를 수집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사를 해봤더니 4개 종류에서 30분 안에 색소가 이렇게 벗겨지는 것들이 이제 예, 이게 결과가 이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10종류 중에 4 종류는 불량 제품이라는 이야기죠. 따라서 이 허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그 시중에 그렇게 허가 안 된 제품이 굉장히 많이 유통이 되고 있겠네요. 지금 여기 출연하신 분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사실은 이게 많이 사용 안 하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최근에 청소년들한테서 이런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다 보니까 네. 상당히 그 공급이 아주 난무하게 아마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제 뭐 안경점에서도 사실은 그 직접 한번 샘플로 이렇게 껴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예. 근데 샘플로 끼는 것도 이제 그 아주 새 거를 까가지고 이제 주면 좋은데. 상대방이 한 사람이 이렇게 샘플을 썼던 것들을 이렇게 추천하는 아주 소수의 안경점
그런 것이 아주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오, 또 이제 중고를 그 좀 다루는 그 인터넷 그 판매 업체들 아 중고도 그냥, 있어요 그게? 그렇죠 이제 그런 데서 이제 구입할 경우에 중고는 정말 실제로 문제가 될 수가 중고가 있어? 이미 그러면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네. 그 서클렌즈를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자주 그 용기를 갈아주시는 것도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뭐 감염에 대해서는 우리 손가락입니다. 이 손에서 모든 네. 세균이 다 이렇게 전파가 되기 때문에 항상 그 다루실 때 손을 잘 씻는 게 중요하겠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최근에 무슨 네일 아트라 그래서 뭐 이렇게 손톱을 많이 기르셔가지고 하시는데 이 손톱이 길다 보니까 렌즈를 많이 긁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면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조심하시면.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사실 네. 그 뭐 아름다운 눈을 가져서 예쁘게 보이는 거 뭐 네. 10대 여성들한테는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걸 건강과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닌가. 예. 이 자신의 시력, 눈을 지키고 정말 더 할 게 있다면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꾸는 것이 훨씬 중요하지 않냐. 야, 10초 좀 많이 됐습니까? 야, 지난주 야, 10초 데미지를 그냥 시전했네. 어우, 그걸 시전했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식초를 안 먹었잖아요. 우리 이름 한번 줘볼까요? 식초 석준 어때요? 식초 석준. 야, 어쨌든 오늘 첫 번째 문제였단 말이죠. 느낌이 좋아요. 오, 오늘 잘 맞출 것 같아요. 아, 김태현 씨 예, 예. 강세예요. 예, 강세예요. 오, 많이 하는데. 아, 근데 위기 탈출 넘버 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예. 이 똑똑한 머리가 아니라 예. 빠른 다리군요. 예, 예. 이제 나가서 잡는 사람이 당연하죠. 그럼요. 예, 예. 자, 제가 맨날 당해요. 이 여세를 몰아서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주세요.